양자야 술 먹자. 오늘은 충정로에서 알콜 충전 할게요. 자, 오늘 제가 갈 곳은 충정로에서 유명한 호수집은 아니고요, 맛집 옆집입니다. 콩나물 떡 라면. 네, 안녕하세요. 네, 저번 주에 저 와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먹으면서 저 찍어도 돼요 이거? 먹으면 유튜브인데 먹으면서 저만 이렇게 먹는 거 찍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네. 네, 고마워라. 저번 주에 여기서 네 명이서 예. 먹었었는데 기억나요? 어, 그래. 네, 그 아들들 네 명. 아들, 예쁜 아들이네. 네. 저기 주택복권 하나 사놓겠는데 가서 찍어보니까 5만 원짜리가 됐어. 어, 되셨어요? 네. 야, 오늘 운 좋으시네. 네. 와. 맛있게 잡수. 아, 감사합니다. 밥도 하나만 주세요, 이거. 예, 예. 네. 하나. 네. 바, 네. 어, 제가 할게요. 뜨거워. 아, 밑에. 네. 밑에 뜨거. 와, 양이. 아, 축하드려요. 여기 저. 네. 네. 아, 여기는 저번 주에 친구들이랑 충정로에 술 먹으러 왔다가 1차로 고기 먹고 2차로 여기 바로 유명한 옆에 호수집 갔다가 3차로 우연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왔었는데 여기 사장님도 너무 친절하시고 분위기도 완전 양자 스타일, 그리고 가성비도 괜찮고 그래서 다시 방문하게 됐습니다. 아, 고추고추 맛있겠다. 안 매워. 아, 잡수, 이거 맛있겠다. 잡수. 아, 이거 밥이다 완전. 여기의 특징, 모든 이런 볶음이나 라면 끓이는 거, 불 들어가는 거는 그냥 냄비 채주시는 이런 낭만이 있는 곳입니다. 제육볶음 시킬까? 이거 뭐야, 목살구이 시킬까 고민하다가 제육볶음은 빨간 양념이고 요거 목살구이는 간장 양념이어가지고 오랜만에 간장 양념. 진짜 갈게요. 저번 주에 왔는데 여기 사장님께서 너무 아들처럼 잘 챙겨주셔가지고 감사했거든요. 치얼스. 아. 달달한 간장 돼지 양념구이. 우리는 무조건 밥 먹어야 돼. 흑미밥. 어서 와요. 아, 신김치 죽여준다. 와, 뭐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은 딱 김치맛. 아. 한잔하시지. 치얼스. 아유, 요 고기 김치랑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싹. 아, 김치가 새콤하니 너무 맛있다니까. 저번 주에 왔을 때는 오징어 볶음 먹었는데 오징어 볶음도 괜찮았어요. 8,000원이었는데 양도 많고 또 이 정도 양 나오고 진짜 우연히 들어왔는데 오, 되게 너무 괜찮은 곳을 발견해서 바로 여기다. 어머니, 여기가 아침에 연다고 하셨나요, 문을? 아침에요? 아침에 열어요? 아침에 7시. 7시에? 예. 그리고 8시까지 하신다 그랬나요? 예. 아, 맞다. 이게 달달하고 김치가 매콤새콤하니까 이거 같이 넣고 볶아도 되게 맛있을 것 같은데? 나는 볶을 순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넣어서 비벼볼게요. 살짝 국물도 살짝 넣어보고 뭐 맛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라는 느낌적인 느낌. 그냥 맛있는 거 맛있는 거 콜라보인데 맛없으면 이상하지. 비주얼은 쪼까 거시게 해도 먹어보겠습니다. 간장 비주얼이었다가 살짝 불그스름해졌어. 나쁘진 않다. 근데 굳이 비빌 필요는 없다. 아, 요즘 또 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해가지고 집에서 뭐 있을 때는 하루에 한 끼 먹거나 그러거든요. 라면 하나 먹던가. 그리고 매일매일 운동하면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 아무리 관리를 하고 매일매일 운동하고 해도, 아, 한 번 먹어버리면 운동 3이라고 한 번 먹었다. 보르묵 다 씻어있어. 다시 3일 빼야 돼. 근데 술을 거의 이틀에 한 번씩 먹으니까 요새. 그래서 요즘 조금 술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쉽지 않아요. 친구가 술 먹자고 나오라고 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 커피 한 잔 드려? 고맙습니다. 커피 잡쳤어? 주시면 먹을게요. 치얼스. 여기에 딱 상추랑 마늘만 딱 있으면 최고인데. 물 더 바래, 물 더 바래. 아, 이렇게 반찬 주는 집이 너무 좋아요, 술집에서. 야, 은엄마네, 여기 우리 은행에 있을게. 나 갈게. 은행에 있을게. 야, 아저씨 가시면 갈게. 은행에 기다릴게. 더워. 아니, 은행에 기다릴게. 아, 그래. 내가 어디 간다고? 어디 간다고? 은행에. 은행에 기다릴게. 그래. 자, 기다려. 가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가시는 거 아니에요? 가서 기다린다지. 호수집이, 호수집이 딱아아 그래요? 친하시네요 되게? 애들이잖아. 엄청 유명하잖아요 여기 호수집. 네. 그러니까 삼촌 가면 내가 간다 이렇게 이제 거가 기다린다지. 치얼스. 일단은 어머니가 빨리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일 보시러 저는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갈국수 하나 더 갈까 했는데 치얼스. 자, 막장 하겠습니다. 막장하고 갈게요. 치얼스. 확실히 더운가 봐 날이. 소주 한 막잔 정도 되면은 미소네 미소. 자, 마지막 김치 한 점, 고기 한 점. 마지막 한 점 갈게요. 네, 다 먹었습니다 어머니. 빨리 일 보시러 빨리 가셔야죠. 5만원짜리인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또 오겠습니다 어머니. 네, 고마워요. 바빠서 괜히 미안하다. 아, 아니에요. 다음에 또 와서 먹으면 돼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얼른 나가야 일로 나가야 되나? 은행 바로 옆이에요? 어머니? 아, 온 김에 여기 복권이나 사갈까? 아, 어머니 여기서 된 거예요? 당첨이? 아, 어머니 복을 받아서 저도 하나 사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선전해드려요. 로또 5,000원 자동 하나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아, 뭔가 좀 먹은 게 조금 덜 채워진 느낌이 있긴 하지만 뭐 잘 된 거라고 생각해야죠. 뭐 다이어트 한다고 생각해야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갈게요. 안녕. 오늘도 잘 먹고 들어갑니다. 안녕. 자, 여러분 더위 조심하세요. 더위가 끝날 생각을 안 하네, 이 폭염이. 안녕. 갈게요. 안녕.